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을 위한 명단 발표 이후 팬들이 의아한 반응을 보인 포지션이 몇 군데 있었죠. 그 중에서도 K리그 팬들이 가장 놀랐던 포지션이라고 하면 아마 공격수일 겁니다. 리그에서 가장 핫한 유망주 정상빈이 깜짝 발탁된 것에 한번 놀랐고, 리그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공격수 주민규가 제외된 것에 또 한번 놀랐죠. 주민규는 현재 15경기에서 9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순위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외국인 선수가 아닌 토종 스트라이커가 선두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9골 중 PK가 단 한 개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K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는 주민규 선수의 올 시즌 활약상을 담아보겠습니다. 주민규 선수는 프로에 입문할 당시만 하더라도 미드필더였습니다. 고향 하이FC 시절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주민규는 이랜드로 이적하며 당시 마틴 레니 감독에 의해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하게 됐죠. 프로에 와서 포지션을 바꾼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덕분인지 기본적으로 주민규 선수는 몸싸움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등지는 플레이는 물론이고 상대와의 거친 경합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연속 교체 카드를 공격적으로, 자 주민규 돌아갑니다. 접 빠졌고 주민규! 와, 주민규 선수 결국에 제주의 해결사는 주민규였습니다. 아, 여기서의 몸싸움을 잘 다 버텨내고. 임채민 선수도 진짜 죽으라고 두 선수가 서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싸움을 했는데, 네. 아, 주민규 선수 대단합니다. 끝났을 때 네. 뭐 중반은 가야 그래도 7무 183cm, 82kg이라는 탄탄한 체격 조건을 갖춘 주민규는 탁월한 위치 선정에 이은 헤더 능력 역시 뛰어납니다. 주민규는 올 시즌 득점의 상당수를 머리로 성공시켰습니다. 주민규입니다. 주민규의 득점입니다. 측면으로 전달. 또 한번 김용규. 잘 받았어요. 김용규. 오른발 크로스. 주민규. 왼쪽. 왼쪽으로 살짝 빗나갑니다. 주민규. 자, 뛰어줍니다. 헤더. 완벽한 헤더 득점입니다. 주민규입니다. 상황에서 자화대 움직이 제르소를 선택합니다. 제르소 잘 올라왔어요. 주민규 골! 주민규 두 경기 만에 다시 골문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민규 선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박스 안에서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다는 점입니다. 미드필더 출신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박스 안에서 공을 잡았을 때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유승우 잡습니다. 유승우. 여기서 이어지는 마무리 능력까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서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박스 안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선수죠. 안현범이 뛰는데요. 안현범 어깨 먼저 집어넣습니다. 안현범이에요. 자, 안현범 반대쪽 큐 들어갑니다. 주민규 4경기 연속 골. 낮게. 자, 크로스 올라옵니다. 슛! 주민규 얼마째 골! 멋진 시즌 스킹으로 두 번째 득점을 만듭니다. 보여주면서 추가 골을 만듭니다. 아, 주민규 선수도 폼이 대단하군요. 올 시즌 주민규의 모습은 한마디로 여러 능력을 두루 갖춘 육각형 스트라이커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로스바를 살짝 넘깁니다. 주민규 골과 어시스트를. 현재 대표팀 부동의 주전 공격수인 황의조 선수의 백업 스트라이커로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아쉽게 발탁되지 못했지만 머지않아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하는 주민규 선수의 모습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